지혜님이 하영님 데뷔 11주년 축하합니다. 제가 중학교 때 에이핑크 데뷔하는 거 봤었는데 아이고. 신기하네요 해주셨는데 하영 씨가 중학생에 데뷔했나요? 네 맞아요. 제가 중학생 때 데뷔해서 이제 이렇게 커가는 같이 커가는 팬분들이 굉장히 그러네. 많더라고요. 네. 하긴 학생 때 이렇게 처음에 막내였는데 이제 어엿한 이제 또 성인 20대 중후반의 나이가 돼가지고 네. 아, 정말 김민주님이 하영 언니 하루 지났지만 에이핑크 11주년 축하해요. 언니 라디오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. 우리 하영 언니 잘 부탁드려요. 잘 부탁드려요. 뭐 감사합니다. 그 얼마 전에 또 어떤 라디오 또 가시지 않으셨나요?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지?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. 네. 그랬네요. 그 라디오 좀 찾아봐준 척 하시면 안 돼요? 그때 어떤 라디오 가셨었지? 그런 거 말해도 돼요? 예. 네. 다른 타. 아 선생님 무슨 우리가 지금 2000년대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. 아, 저 데뷔 초엔 그랬단 말이에요. 그치, 그때는 금기였지 금기. 예, 네, 그러면 이제 다음 날 회사 분주해지고. 불려가고 네, 막 위에 분들. 지금은 없어졌는데 꿈꾸라의 셔터를 내렸습니다. 아 꿈꾸라가 없어졌어요? 네 없어졌어요. 이제 언제 다시 또 생길지 모르지만. 아 마무리를 거기를 하고 오셨구나. 네 마무리하고 왔습니다. 꿈꾸는 라디오가 우리 시간대인가? 그쵸? 고마워요. 라이벌을 어머. 없애주셨네. 어머 잠깐만. 땡큐. 아 그러면 안 되는데. 예. 실라님이 하영 언니랑 같이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? 해주셨는데 아니요. 한 시간 정도? 예. 네, 한 시간 정도 하시다 이제 하영 씨도 네. 들어가실 겁니다. 네. 자,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에이핑크가 데뷔 11주년이었습니다. 네. 네. 뭐 멤버들하고 뭘 하셨나요? 저희 아니요. 저희 회사 분들한테 저희 오랫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가 회사 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렸어요. 회사 테라스에 케이터링 깔아서 이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. 누나들이네. 아 아닙니다.